꼬미가 네. 처음에 이제 저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왜요? 특히나 이제 남자 사람을 아,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자들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좀 이제 가까이 가기만 해도 많이 이제 겁내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만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헐리요. 이것저것 이제 네. 강요 훈련사님의 이제 영상들 찾아보고 네. 디깅을 계속 해보니까, 강아지라고 해서 계속 내가 만지고 싶다고 해서 만지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 그런 거를 좀 이제 알고, 아, 이것도 진짜 어떤 관계 같은 거라고 느껴져서 일단은 냅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 여자친구가 강아지 많이 키워봐가지고 네. 저도 옆에서 막 배우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냅뒀더니, 이제 네. 그때는 저한테 마음을 열었는데, 어. 되게 조금은 내성적이에요. 약간 저 같아요. 네. 저도 좀 되게 내성적인 그래요? 편이거든요. 사람들이랑도 좀못 어울릴 때도 많고 한데, 근데 이게 주인을 닮아요. 정말 궁합이 맞으면 이런 것들을 닮을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전반적인 어떤 정적이고 동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좀잘 맞아요? 네, 그냥 저희랑 비슷하게 되게 차분하고, 아. 근데 좀 궁금한 것들이, 네. 저희가 산책을 나가면은 네. 꼬미가 너무 다른 강아지들에게 신경을 좀 너무 안 쓰긴 해요. 어우, 어떻게 안 써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들 궁금해하거나, 네. 그런데 이제 꼬미는 냄새를 맡았다가 네. 강아지가 접근하면, 네. 근데 굉장히 관찰을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혹시 조금 뭐 과격하고 과잉 행동을 하는 강아지들한테는 어때요? 걔네들한테는 이렇게 좀 쫄아요. 이렇게. 피하고. 웬만해서는 꼬미 마음에 드는 친구들은 없더라고요. 눈이 높은 건지. 이게 있어요? 거절을 해도 그 상대가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이나 그런 상황을 오랫동안 접해 보면 그 다음에는 아예 다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질 않아요.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걔들도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자친구분한테는 조금 더 호의적인 행동을 보였었고 우리 빈지노님에게는 호의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남성분의 여성분의 몸짓을 잘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건 있더라고요. 한 발짝 저한테 와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발짝 뒤를 물러나면서 우리의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뭐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이 거리를 조금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걸어갈 때 만약에 이렇게 조금 골목길에 저 걸어와 보시겠어요? 아, 예, 지나가세요. 라고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가 보세요. 뭐이 정도는 지나갈 수 있지 뭐 이렇게 이러면은 역까지도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어깨를 비킬까 말까 비킬까 말까 비킬까 말까. 근데 이런 마지런기지 속에 살면은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개들이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나는 아예 이 싸움에서 빠질래. 그래서 다른 강아지의 소셜을 아예 원치 않고 냄새도 맡지 않고 내 냄새 맡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 한계까지 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꼬미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마 화를 낼 텐데 제 생각엔 우리 빈지노님이 거기까지는 놔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시간을 주고 그리고 막아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주로 그런 걸 많이 이제 보고 배워가지고. 훌륭해요. 혹시 어떤 유튜브 본 거예요? 저는 일단 강의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진짜 제가 너무 의존을 많이 해서, 내가 나중에는, 이게 내가 중독된 건가, 사람에게 중독된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꼬미에 대해서 잘해주고 싶은 건, 나중에 약간 좀 헷갈리게 됐어요. 그 말투 그리고 제스처 이런 것들이 너무 되게 빠져들더라고요. 혹시 주머니에 배변봉투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주머니에 오늘은 배변봉투 없어요. 오늘은 가방에 걸고 왔어요. 보통 온몸에 한 5개씩은 갖고 다녀야 산세 발 유튜브 다녀야 보듬튀 아유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네, 선물 드릴게요. 며칠 전에, 네. 감사합니다. 공연을 하다가 네. 배변봉투가 떨어진 적은 있어요. 그렇지. 이게 진정한 발연입니다. 배변봉투 지금 한번 흔들어 볼까요? 우리 저 노래 부를 때 배변봉투 흔들어 주세요.